1세트 여기 옮기는 가려고 좋았던 분이 그래. 고강우이 서서히 한 타이크 넘어버렸습니다. 예. 아주 타이크 한 분은 난리가 났어요. 아 저는 와. 1경기에서 김민철 선수가 예. 임찬 선수를 제압하고 또 2세트에서 고강민 대 노준규 저 그때 테란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아 우지스타즈가 오늘 좀 좋게 출발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강우 선수 제복샘 이야 이영호 박사와 예. 아니 오늘 서킷 브레이크에서 이영호가 나왔어요.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2세트 신크의 능선이 이번 준티오에서 민용태 김명우 선수가 흥했던 전장이었는데 네. KT에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이번 서킷 브레이크에서도 서킷 브레이크에서는 웅진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전장인데 이영호가 나와버렸습니다. 아 이거 오늘 3세트 여기 나왔던 얘기는 이영호가 이번 경기 치르고 좀 쉬었다가 만약에 7세트 가면 다시 나올 생각이에요. 예, 예. 최종 경기 최종 보스 슈퍼 에이스 이영호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아니 손목 부상 이후에 막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포트 씨는 뚜껑 열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더 각성하고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포트리스에서도 박상우를 최근에 제압했거든요. 예. 자 오늘 이 서킷 브레이크 박상우 선수 한 번에 패배 상대 경쟁에서 밀리지만 박상우도 이영호 선수 이겨본 기록은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박상우 선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겼던 그런 상대도 아닌데다가 예전에 그 이영호 선수가 테란전 13연승인가 했을 때인가 예, 그때 박상우 선수가 끊었어요. 그걸 끊었던 그런 전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그 기록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경기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일지라도 이 상대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웅진이 이영호만 쓰러뜨렸다면 이번 경기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 박상우 선수 과연 이번 경기에서 이영호를 잡아낼 수 있을지 세 번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경기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언제나 언젠가는 생각을 세 번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7시에 KT 롤스터의 에이스 이영호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에 맞서는 웅진스타즈 박상우 선수는 다섯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에서 3세트 경기가 시작됐어요. 아 진짜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상대 전적은 10-3으로 이제 이영호 선수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해요. 가장 최근 경기도 이영호 선수가 계속 잡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에서는 예. 1-1입니다. 아, 그런데다가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맵이 벌처 탱크 운영, 벌처 탱크 이후에 이제 발키리 레이스 이런 식으로 유닛 조합이 많이 나오는데 이영호 선수가 벌탱 운영을 진짜 잘하는 선수로 박성호 뽑았습니다. 이영호가 인정한 남자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 선수가 그만큼 예, 이영호 선수도 살짝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박상우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예, 쳐봤거든요. 예. 몇 번. 예.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를. 포트리스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초반에 빌드에서 완벽히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상우 선수의 초반 노림수가 무위로 돌아가고 예. 박상우 선수가 뭐 거의 앞마당 멀티를 늦추면서 다른 지역에 몰래 멀티, 앞마당 멀티 까지 돌리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원면에서는 또 앞서가는 상황을 잠깐 만들긴 했어요. 드랍십 체제도 예. 먼저 갖췄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선택이 좀 이도저도 아니었습니다. 과감함이 부족했어요. 예? 서킷 브레이커에서 박상우 선수가 이영호를 잡아냈을 때 그 느낌과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영호 선수가 센터를 틀어주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완승을 거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박상우 예.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경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 그렇죠. 예. 이는 서킷 브레이커고 지금 1승 1패 성적 기록하고 있고 거기다가 박상우 선수 한번 패배한 이후에 오늘 절치부심해서 지금 이 자리 왔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이 경기가 또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박상우의 이영호만 잡아주면 이 고강민 선수 노준규 선수 잡아준 것보다 더 파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배럭 이후에 깼습니다. 그렇죠. 예, 이영호 선수는 배럭 더블을 또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자, 저 깨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 이 단순히 그냥 적당한 견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 확실히 뭔가 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좀 이득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만 이영호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이영호 선수의 출발은 박상호 선수의 출발보다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예, SCB 정찰이 비교적 좀 빨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진 배럭이나 약간 뭐 3시 9시 지역 쪽 배럭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슬쩍슬쩍 다 돌아보고 왔는데 한 방에 상태를 못 찾았고 두 번째 지금 정찰이 이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예. 모습이고
박상우 선수의 정찰 방향도 일단 세로 지역을 세로 지역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세로 지역을 먼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상우 선수의 정찰도 약간 운이 안 따라준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위로가 시간이 좀 없고요. 자, 먼저 정찰은 예. 이영우 선수. 아, 좀 더 강렬한 뭔가를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 아, 가스조절 가스 채취하던 예. SGB를 두 개나 빼버렸네요. 핵 더블. 예. 계속 가스 채취하면서 변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 우선은 가스 조절. 예. 그 기본기만으로도 그 어떤 선수더라도 이제 이영우 선수, 이정 안 하는 선수 누구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 뭔가 이득을 보면서 빌드 상에서는 유리하게 아, 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예. 아, 좀 팩더블입니다. 예. 자, 우선은 위초를 1분파에서 커맨드 센터 바로 올리고요. 예. 그 생각도 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얄팍한 노림수 이영원은 예. 이영원한테 한 통에 아, 그렇죠. 눈치 100단의 대처 능력 최고인데 흥하겠어? 나도 벌탱 운영 자신 있으니까 팩더블로 시작해서 한번 운영싸움 가보겠어. 예. 내가 이겨본 전장이야. 예, 이런 생각을 박상훈 선수가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괜히 변수 뒀다가 예. 잘못되면 그냥 경기 내주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예. 아니, 확실하게 예. 지금 마음 먹고 났어요, 박상훈 선수가요. 그렇죠, 진짜. 아, 그런 아, 생각을 갖고 나온 것 같고요. 아, 좀 어쨌든 간에 뭐 이 앞마당 확장은 늦지만 팩토리가 먼저 완성이 되고 뭐 시작 자체는 네, 먼저 완성이 되니까 아, 그것을 어떻게든 좀 이용하는 방법을 아, 좀 꾸며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한타로면 잡기가 정말 가장 힘든 선수 이용하거든요. 괜히 돌림수 없다가 예.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배럭 더블을 하면은 일단은 원팩 원스타로 맞춰가는 운영을 선수들이 한 60-70% 정도 선택을 하곤 했었는데 예, 이영호 선수는 일단 투팩을 먼저 올리는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재빠른 대처가 가능한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원면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뭐 팩 더블이 배럭 더블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배럭스가 빨리 떠서 상대 본진 지역을 정찰하고 체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 첫 그 팩토리 병력이 자유롭게 센터 지역을 활보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예. 예. 이 정찰을 먼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아머리라던가 뭐 아카데미를 아, 급하게 지을 필요 없는 건데 오 팩토리 3개 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찍어 누를 생각이네요. 이영우 선수 예. 벌처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겠다. 예. 예. 이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예. 자, 빨리 가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대가 지금 선전 포고했어요. 예. 그래도 이게 보통 투팩인 상태에서 아머리 아카데미 막 급하게 지으려고 레이스 날아올까봐 겁을 먹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봤어요. 예, 그냥 막 갑니다. 예, 이건 전면전 예. 펼치자죠. 이 얘기는요. 그렇습니다. 내려와서 보면 쓰리팩. 아, 쓰리팩이구나. 안 봐도 안다 이거죠. 예. 안 봐도 알아. 박상우 선수가 테크니컬하게 레이스를 쓰는 잘 쓰는 그런 선수라기보다는 예. 벌탱 운영의 대가라고 아, 그렇죠. 불리니까 나는 그거보다 팩토리 하나 더 빠르게 확장해서 더 강한 힘을 보여주겠어.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 이영호 선수 이거는 박상우 선수에 대한 분석이 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것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영호 선수 어설프게 벌쳐 나가다가 예, 저 5벌쳐에 예. 뒤통수 얻어맞으면서 다 죽으면은 주도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 개 들어갔다가 한번 툭 치려다가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예, 세 개의 팩토리가 풀 가동된 상태에서 예. 그런 벌쳐 싸움을 생각을 해야지. 자, 여기서 맞아요. 아, 예. 아, 이게 박상우 선수는 마인 업그레이드를 먼저 했고 바로 이어서 뭐 스킵업을 먼저 이어서 해주기 좀 껄끄러울 거라는 판단 하에 이영호 선수는 스킵업을 먼저 해주면서 예. 적극적으로 병력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그러니까 예. 3벌처가 나가는 게 사실 불안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스킵업을 먼저 눌렀고 곧 완료될 타이밍이었기 때문에요. 예. 예. 역시 어떤 판단이든 좀 일리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뭐 이유가 있으면 괜히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질 받는 선수가 아니거든. 계산하고 나가는 게 완벽주의인데요. 뭐 저희 뭐 하나 잘 맞아 떨어질 정도로 준비를 하고 나오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요. 예. 또 이 박상우 선수는 그 빠르게 상대방보다 빠르게 머신 잡을 붙이고 또 이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다 썼냐. 마인 개발을 하면서 벌처 외에는 당관 못 나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후에 팩토리 늘리고 탱크. 예. 또 이 벌처 모아주면서 중앙을 먼저 잡는. 네. 좀. 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마인 개발까지 끝났고 지금 퍼펙 늘립니다. 이영호 3팩이 훨씬 빨랐던 쪽 이영호 박상우 선수가 퍼펙까지 잘 맞춰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영호 선수 퍼펙 가져가고 있고요. 예. 마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배럭 더블을 선택한 쪽이 원래 주도권을 잡아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영호 선수는 적극적으로 벌처를 쓰는 플레이를 선택한 분인데 마인을 이렇게 적극적인 위치에 깔았고 예. 예. 못 올라오게 그 근처 다 매설해 깔았고
진짜 시야도 잘 밝혀놓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마인을 깔아놓으면서 상대방 유닛이 함부로 못 나오게 만들어놓고 좋은 목을 좀 잡는 것이 좀 확장이 느린 쪽의 그런 대신에 발전 속도는 빠른 쪽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었는데 이건 뭐 그다지 뭐 이득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 선수 바깥쪽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마음껏 뛰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자를 먹고 시작한 이용원의 입구를 그냥 봉쇄를 해버렸어요. 예. 박상우가 포팩을 먼저 가긴 했고 탱크 숫자도 지금 당장 더 많긴 합니다만 말매선도 잘해놨고 이용호 선수가 벌처가 좀 더 많거든요. 스피드업이 가지고 있는 변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상우 선수가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가 좀 껄끄러운 상태예요. 그렇다고 과감하게 멀티를 선택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예. 애니 마인이 거슬려가지고 함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유 신경 되게 쓰이거든요. 예, 뭐 소주의 마인이야 그냥 깨로 부수면 그만인데 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다수의 마인이 있는 쪽에 예. 잘못 걸려들면 큰일 나거든요. 탱크 여기만 한두 개나 터지게 되면 밸런스 붕괴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박상우 선수도 급하게 가지 않네요. 예. 벌탱 운영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센터 지역에서 대치 상황 만들고 상대가 나를 조여주는 조이는 그런 구도만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도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예. 그 생각에 일리가 있어요. 전투 확장 타이밍도 비슷해요 지금. 예. 아니 정면 승부예요. 자존심 걸린 승부. 예. 자 3시와 9시 서로 가져가고 있고. 예, 뭐 탱크의 숫자가 좀 더 많다는 이 박상우 선배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위치에 이용호 선수 적은 숫자의 탱크로 미리 시즌 모드를 해놓고 마인 깔아놓고 약간이나마 더 빠르게 확장을 가져갔다는 것은 예.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벌처 탱크 대치 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 병력보다 탱크 숫자는 한두 대 적어도 스타포트를 먼저 가는 쪽이 좀 유리한 구지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영호 선수가 먼저 선택한 거죠, 지금. 와, 진짜 이 거리 싸움을 해주면서 스타포트까지. 자, 먼저 한 발자국 앞서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예. 조금씩 뒤쳐나옵니다. 드랍 예. 드랍 들어가고요. 예. 자, 여기 타격과 중앙에서의 거리제기 싸움에서 이득을 본다면 예. 박상우가 좋죠. 자 여기다 내려놓고서 뺐습니다. 빼게 만들어. 자 둔 것도 이것도 손해예요 이호 선수에게. 예. 군데군데 한 개씩이는 FCB를 잡는 것도 꿀꿀해요. 예. 예. 여기서 박상우 선수가 스타포트 이미 완성시켜서 드랍을 출발 시켰었네요. 예. 예. 박상우 선수의 선택이 더 빨랐다라는 예. 그런 결론이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FCB 한두 번 빼게 하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좋은 견제입니다. 예. 다시 한번 몸치고의 자원채취에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러면. 자! 아 이게. 이후에 역도 박상호 완전 무리했어. 완전 무리했어요. 1분 잡은 모함기가 탱크가 넘는데 여기서 완전 무리 공격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시즌 모리한테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 진짜 이게 한 발자국 탈 듯 말 듯한 거리만 가서 때렸어야 되는데요. 아 완전 무리했네요 진짜. 아, 이거는 예, 완전 붕괴가 됐어요. SCB 잡았고 뭐 그전에 SCB 뺐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탱크를 좀 많이 잃은 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고 박상우 선수가 레이스를 먼저 모았고 먼저 모기 시작하고 있고 뭐 레이스가 갖는 약간의 변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영호 선수 충분히 맞춰갈 수 있고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깨스를 또 다른 데 적극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박상우 선수 좀 아쉬운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센터 라인 잘 유지하다가 한타 공격 들어갔는데 거기서 좀 피해를 봤습니다. 예, 아 진짜 거의 뭐 일렬로 배치된 곳에 정면으로 확 들어가주면서 이제 다 얻어맞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탱크 숫자를 당분간은 따라갈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예. 너무 큰 아픔이에요. 아 이거 일곱신 들어주면 좀 이득을 봤습니다만 야. 그 이후에 대추가 와. 야. 아, 미리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레이스가 봤는데 레이스가 아 밤이 약간 늦었죠 레이스가. 자 저는 사람을 돌아가야 되는데 레이스가 따라붙어갔고요. 예. 저 2차 벌처 견제는 아무것도 못했고 드랍십 깨스팩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 손해봤고요. 예, 이걸 본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다. 병력도 꾸준히 뽑아가면서 추가 확장을 하면서 레이스까지도 해. 다수의 레이스까지도 뽑을 수 있는 권한 모든 권한이 이용호 선수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박상우 선수가 테란드 테란전에서 스타팅 확장 타이밍과 이제 센터 지역의 대치 상황을 만드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확장을 못 가져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신이 탱크 손해를 본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뚫릴까봐. 예. 예. 지금 급해요. 수비 범위가 넓어지면은 상대가 탱크 벌처 병력 그 집중해서 뚫어버릴까봐. 예. 그래서 불안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확장을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영호 선수 11시 10분센터 먼저 앉혔습니다. 예.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경기상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예. 예. 좀 오래도 되는 때가 되어버렸고 박상우 선수는 최대한 지공, 진짜 뭐 30분 이상의 그런 경기를 꿈꿔야 되겠네요. 당분간 뚫리지 않으면서 확장을 따라가고 200대 200 싸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좀 시간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서킷 브레이커 태태전은 레이스 싸움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네. 제일 병력 충원을 하고 남은 병력과 가위가 먹으면서 최대한 따라가는 박상우 선수.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전 중반까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올머니스 다 먹고 네. 동서전쟁 구도로 만들어서 레이스 싸움 간다. 아, 예, 이런 진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박상우 선수 입장이고요. 네, 발키리 예. 뽑아놨는데 상대도 발키리예요. 예, 상대방의 그 다수 레이스를 의식했던 박상우 선수라서 발키리를 뽑아놨는데 발키리를 미리 뽑아놓고 레이스를 섞어줍니다. 이것도 미리 뽑아놓은 상태에서 확장도 먼저 가져갔고 강하게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네. 눈치 보면서 경기를 조금씩 그 주물러 가면 되거든요. 11시까지 예. 자, 센터라인 지금 강력하게 갖춰놓고 스타포트 3개에서의 병력 계속 충원하는 이영호 선수고요. 예, 이영호 선수가 좀 앞서가긴 합니다만 와, 이 경기 흐름 자체는 진짜 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네. 예, 그런 느낌이 있고 이영호 선수는 이 지역을 이제 쌩쌩 돌리면서 안정적인 수비 그러니까 벌처의 빈집털이 공격에만 완벽하게 대처하면은 진짜 한 발짝 이상 성큼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탱크면 탱크, 레이스면 레이스, 예. 확장이면 확장, 예. 줄도 지금 5대5로 나누고 있고 이제 차츰차츰 0.5씩 1씩 땡겨가면 되거든요. 아, 예. 아래 금이 좀 위에서 아래까지는 이어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벌처의 변수만 없으면 지금 라인 길게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계속 앞서갈 수 있거든요. 박상호 선수는 자신이 어쨌든 탱크 손해를 봤었고 거기서 봤었던 그 손해를 벌충하느라 병력 생산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 타임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동시 투멀티 좋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5대5 유지하면서 이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당구하는 탱크가 아니라 레이스 발키리거든요. 레이스 발키리에 대한 그 견제만 확실히 막아만 주면 됩니다. 네, 뚫리지 않고 버티면서 이 확장 파먹으면서 200대 200 싸움이 물량 싸움으로 좀 몰고 가야 될 박상우 선수. 자, 센터라인 그으면서 두 개의 확장 기진 잘 가져왔어요. 자 위에 여기서는 슬금슬금 이영호가 지금 넘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균형을 깨버리는 위치인데요. 예, 이 지역을 잡아서 이 지역을 점령하면은 한시 지역에 한시 지역이 위험해지고 그 지역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병력 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위에 예. 그러면 이영호 선수의 후속 병력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공중군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수인을 투입해야만 합니다. 예. 이 지역을 못 먹더라도 이 지역의 커맨드 센터에서 게스 채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자, 위에서 지금 탱크 배치를 하면서 뭐 다른 쪽에 구멍이 뚫리더라도 우선 여기 먼저 좀 지켜내야 돼요. 자, 위 하나. 저 더 이상 뭐 진격을 못하는 상황이고. 예, 압박을 준 거고 압박을 준 겁니다. 딱. 예, 그리고 박상호 선수는 한시 지역에 앞마당 본진 미네랄 확확 잘 돌려줘야 되고요. 지금은. 예. 예. 공중군 오우. 규모는 이영호 선수가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이전에 탱크가 교전에서 이득 봤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한 타임 더 확장이 또 빨랐었거든요. 네. 예. 네. 스타보드 차이도 지금 나는 상황이에요. 자, 이영호 선수는 레이스까지는 다수 섞어주고 있고 박상우 선수는 발키리 위주로 예. 뽑고 있습니다. 아, 예, 좀 더 좀 유리한 상황에서의 그런 시작을 했었던 이영호 선수라서 아, 여기 조금씩 괴롭히고 괴롭히면서 다른 데 한번 찔러볼까? 혹은 레이스로 바꿔서 예, 좀 신나게 두들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상우 선수는 불안합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모든 부분이 불안할 거예요. 예. 꿈을 긁고 있더라도 말이죠. 자, 예. 여기 자판력 투자를 하면서 아래쪽 면역 이 잡아먹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마인맵에서 냅고 탱크라인 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를 넘어서 언덕 위까지 점령을 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 라인에 압박을 주면서 동시에 6시 지역을 자신이 먹는다면 모르겠는데 네. 레이스 발키리가 이 정도 규모로 출동해버리면 탱크가 어디 있든 간에 다다닥 죽어나가거든요. 예. 오, 지금 레이스로 막 발키리까지 섞어놓은 예. 상황이에요. 박상우 선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토리는 상대가 이제 레이스를 쓰다가 자신의 발키리에 긁혀서 네. 한번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지금 언뜻 보기에 자원 상황 비슷해 보이지만 미니멀 자원 상황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자원과 예, 뭐 병력 규모, 구성 이런 것들이 다 이영호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예. 11시에는 추가 스타포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도와주신 6킥가량의 스타포트를 지금 보려고 하는 이영호 선수고요. 예. 터넷을 뭐 여기저기 미리 깔아놓고 던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레이스가 예. 좀 중단이 될 만큼입니다. 이 병력 정보하기 깔아놓겠는데요. 예. 예. 레이스, 그 발키리가 와서 이 레이스를 한번 확 줄여줘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건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골리앗 배치는 좋고요, 지금. 예. 예. 아, 12시든 6시든 어느 한 곳을 확실히 먹어놓은 상태에서 중후반을 좀 도모해야 박상우 선수의 가능성이 예. 생겨버리거든요. 자, 레이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4개. 그럼 아머리까지 추가로 지금 돌려주는 이영호 선수. 예, 또 이게 공중군이 너무 많아지면 발키리가 진짜 불안 요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자, 있으나 마나 예. 멍하니 앉아만 있는 발키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추가로 레이스 올리면서 자 지금 모아주는 박상우 선수인데 예, 이거는 박상우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커맨센터 위치인데 아 이걸 지금 이용호 그걸 그렇게까지 아, 뽑아야 되겠냐 싶어서 이거네.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이건 아, 진짜 너무한다. 네. 너 아 이렇게까지 먹을래? 예, 차원의 균형이 미묘하게 남아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더 먹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물론 이용호 선수가 그동안 축적된 자원은 더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박상우 선수는 제 발빠르게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열두 지역의 게스도 이용호 선수에게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죠. 박상우 선수가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공중군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지상군 싸움은 이영호 선수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네, 그게 지금 박상우 선수가 갖는 큰 고민이에요. 앞서 나가기 예. 위해서 스타포트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영호 선수 이만큼의 병력 모았어요. 여기서 예. 1분이 지나건 2분이 지나건 자신의 그 자신이 더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게스트 자원을 축적시킬 수 있으니까 이영호 선수가 원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예. 12시 하나만 먹고 6시 주지 않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박상우 선수는 자신이 골리앗의 비중을 좀 높이지 않았습니까? 인구수 그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약도 좀 되고요. 예. 그렇다는 건 이영호 선수의 대처가 조금 늦기를 바라면서 한쪽 라인을 뚫으면서 압박을 주기는 줘야 돼요. 근데 그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워낙 기동력이 좋아가지고요. 예, 가장 좋은 건 12시에 가장 가까운 약간 옅은 라인 있지 않습니까? 저 라인을 확 뚫어버리는 건데 레이스가 이쪽 지역에 있으면 또 압박 느끼죠. 레이스 예. 1, 2로까지 레이스가지고요. 이 병력 아 걷어내기조차 예. 어크랜드 차이가 납니다. 자 확실한 싸움을 위해서 골리앗까지 이번에 무란진을 가자 이영호 선수가 지금 들어갔었던 것은 뭐 이영호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득을 일방적으로 많이 봤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자신이 머금장 이렇게 내주면 안 되죠. 네, 이런 것도 크죠. 이영호 선수가 자신이 먹은 자원이 그동안 먹은 자원이 좀 더 많고 12시 게스라도 먹고 있고 이러니까 네. 결국 레이스가 비슷하게 세모만 돼도 내가 더 많이 생산해야겠다 이런 네. 계산하에 지금 3시적 공격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네. 뭐 12시에 여사장이 반쪽짜리 확장기지라도 차원 차지가 바뀌는 상황이 네. 되어버렸어요. 아, 박상호 뒤쳐서요. 보내죠. 예, 네. 바꾸면 바꾸도록 보냅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살려야죠. 더 많은 숫자를. 아, 예, 여기서도 언뜻 또 비슷한 싸움이 나와요. 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여긴 00업이고 상대는 벌써 11업이었었거든요. 예. 아, 또 이 정도로 모았습니다. 워낙에 생산치 기지를 먼저 가졌기 때문에요. 아, 그런데다가 많은 물량 갖출 수가 있어요. 방금 전 전투 과정에서 이영호 선수가 지상군을 쓴 게 아니죠. 라인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박상우 선수는 어느 라인이든 좀 뚫어서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 게다가 이 공중 싸움에서 만만한 싸움을 하려면은 모두 다 풀업이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그 좀 자원적인 여유, 특히 좋은 위치를 먼저 잡고 있었던 이영호 선수라서 미리미리 공중 유닛을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박상우 선수는 미리 에이스를 모은다는 것을 알고 발키를 모았음에도 업그레이드가 너무 됐습니다. 예. 자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먼저 돌려준 이영호 좀 따라가기 쉽지 못합니다.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 그래도 쫓아가야지 이기기 위해서는 뭐 언뜻 보기에는 뭐 그 박상우 선수도 할 만한 그런 믿음의 구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이미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많이 뒤쳐져 있어요. 예. 따라잡으려면 레이스의 기동성을 활용한 탱크 잡아먹기는 기본이고 예. 그 라인이 약해진 틈을 타 자신의 골리앗 탱크 위주의 병력 구성을 구성에 힘을 실어 위쪽 라인을 가야 돼요. 11시 라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영호 선수가 그걸 보면서 뻔히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까? 예. 아니죠.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워낙에 뭐 아무거나 손에 잘 먹고 있으면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지기만 해도 이겨요. 당황해야 합니다. 뭐 업그레이드 후에 밀릴 것도 없고 지금 선수 이제 2업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영호 선수 그 레이스의 업그레이드가 된다. 낭패입니다 박상우는. 예. 가뜩이나 자원 뒤쳐져 있던데 이런 식으로 레이스 견제까지 받게 돼요. 자원 견제까지 한 번 더 받게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예. 자 지속적으로 박상우는 6대4의 이득을 보는 소모전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먹었죠. 다 잡아먹었어요. 예. 더 해야 됩니다. 이걸로 유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SCB 피해는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레이스 간 전투에서 박상우 선수가 이득 좀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자 레이스 한 타이밍 지금 잡아먹었고 더 해야 됩니다. 상대는 12시에 6시를 먹고 있어요. 예. 레이스들이 지금 숫자가 더 많을 때에 자, 그렇죠. 이득을 봐야 되는 예. 건데 이 타이밍에 뭔가 해야 돼요. 이 타이밍에 박상우는 이쪽 라인을 밀고 자 이쪽을 자신이 먹으면서 예. 괜찮아. 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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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지랄 같아.
30, 40, 20, 30까지 HP가 줄질 않아요. 네, 지금 이거 마지막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이 터렛 하나로 그냥 또 지켜냈어요, 이영호 선수. 예, 진짜 이 와중에 그 터렛을 수리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 이건 잔인한 거죠, 이 정도면. 22분이고 지금 관리할 때가 얼마나 많... 예. 그 터렛 때문에 예. 방금 전 봤을 때 레이스 손에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없어졌어. 아, 들어왔다는 이득 보려고 할 때 다 잡혔지 뭐. 터렛으로 이득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아, 야, 진짜. 진짜 좀 뭐 개초도 됐습니다. 예. 오늘 정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사실 뭐 차려놓고 이 터렛 그거 그거 쓰세요. 예. 줬다가 갑자기 확 달라붙어서 수비한 거 낚아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거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아 무슨 예, 예. 끈끈이 죽을 것 같이 예. 그냥 들이 갔다가 붙어버렸어 날개가 예. 야 이제 예. 사태가 나오네요. 아 끈끈이 예. 붙어버렸나요? 예. 그렇죠. 예. 아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나왔어요. 아 찐득찐득한데요. 아 저희가 보는 저희도 그 장면이 아 지금 오싹해요. 생각하... 네.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아니, 그 와중에 통영아 보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아니, 잔인하고 무섭고 예 박상원 선수는 결국 대전에 한번 힘을 실을 예. 수밖에 없는데 업그레이드가 계속 한 단계 정도 뭐 아까는 두 단계 지금 한 단계 정도 예. 뒤쳐져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가 3-3업도 먼저 될 거거든요. 예. 3-3업 먼저 되는 타이밍에 상대가 그 또 한번 전투를 걸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상원 선수는 탱크 골리앗 병력 계속 유지하면서 레이스 3-3업 만들고 그리고 탱크 골리앗이 갖는 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밑에서 골리앗이 지원해주는 싸움이 되면은 레이스가 전투에서도 골리앗이 있는 쪽이 기동성을 활용하지 않고 그 전투에서는 이득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걸 노려야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진짜 어쩌면 박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리페어의 신이에요. 리페어. 예, 리페어의 신. 와, 예. 진짜 이 리페어 이렇게 잘하는 선수 있습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야, 그렇게 그 깨스케도 왜 갑자기 달라드더니 예. 뭐 도망도 안 가고 예 거의 뭐 그 레이스가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그 앞서고 있었을 때 계속 레이스의 숫자에서 위에 서면서 이 정도 실 빼서 먹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예 진짜 힘들어요. 따라됩니다. 뭐. 이게 왜 이렇게는 어쩔 수 없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요. 예 이거 다시 해야 돼. 방금 전 언뜻 보면 전투 모드는 박상훈 선수가 좋았습니다만 예. 이영호 선수가 무빙하면서 약간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후와 업그레이드 차이에서 뒤쳐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박상훈 선수 빼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 아래쪽은 예. 좋았는데 또 실패 예. 예. 저쪽 라인을 왜 내려왔냐면 지금 박상훈 선수 얼굴에 힘이 빠져 지지! 잔인한 공포의 환장을 본 것 같아요. 아 이영호 선수 역시 최종력의 최고 에이스네요. 예. 잔인합니다. 자, 이 마지막 기회 6시 그 터렛, 터렛 부수고 레이스 때려잡고 아, 지금 이득을 봐야 됐던 박상우였는데 예. 진짜 심한 공부한 거야 마찬가지였었죠. 됐든 됐든 레이스 잡아먹으면 뭐합니까? 터렛 때문에 다들이 받았는데요. 예, 결국 이긴 멀티 12시 6시경 깨스라도 누가 봤습니까? 이영호만 봤어요. 이영호만 맞보고 이영호만 지켜냈어요. 그 격차를 결국 죽었다 깨나도 좁힐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예. 박상우 선수가 결국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 이영호 선수 진짜 테라테크라죠. 숨막히거든요. 1분입니다. 아니 그 20분 30분이 지나도요 예. 집중력은요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흔들림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잘 나고요. 이영호 선수를 잡으려면 처음부터 좀 유리하게 시작을 한다거나 혹은 그 5대5 싸움을 완벽히 해야 되는 건데 시작부터 이영호 선수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시작을 했죠. 추가 확장들까지 모두 한 발짝씩 앞서면서 반을 갈라버렸습니다. 예. 반을 가르다가 위에 아래 이영호 다 먹었죠. 뭐 어떻게 이깁니까? 뭔 얘기죠? 그렇죠. 아니 뭐 7시에 말 대박 터져서 1분 다 잡히면 뭐합니까? 센터 싸움에서 이겨버리는데요. 그렇죠. 센터 싸움에서 박상훈 선수가 좀 들이댄 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예. 라인 유지만 하면서 적극적으로 멀티 싸움으로 몰고 갔으면 차원에서 앞서는 그러니까 스타포트도 먼저 올릴 쪽이 이영호 선수가 아니라 박상훈 선수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스타포트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좀 잘못 드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결국 그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박상훈 선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 전에 센터 교전에서 자신이 손해를 본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이영호 선수 대결 펼쳐서 좀 이득 봤을 때 그냥 들이부어서 상대 이기려고 하다가 득점이 잡히는 거예요. 예, 아, 정말 그렇구나. 일곱치 피해주고 센터에 대해서 이득을 봤다. 예. 이거는 뭐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은 거죠. 잡았던 거죠, 그럼. 예. 상시에 사사 피용대 돌아오겠습니다.